원서 해석 AFH 비행 조종 교과서 챕터 3 저희 수평선의 레벨 턴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purpose of rudder. 목적. 러더의 목적은 선회에서 to coordinate 조화를 맞추는 겁니다. 그 선회의 코디네이션을 맞추는 것인데 as lift increases 양력이 증가할수록 so does drag. 드래그도 동과 그 증가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고 when the pilot deflects 조종사가 그 이렇게 방향을 꺾을 때 에일리어런 보조 날개에 뭐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뱅크 비행기에 뱅크를 주기 위해서 both lift 그리고 drag 항력과 양력 둘 다가 increased 증가합니다. 어디에? 들리는 날개 쪽에 그리고 simultaneously 동시에 리프트와 드래그, 항력과 양력과 항력은요, are decreased, 감소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낮춰진 날개 쪽에.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같은 그림입니다. 위쪽으로 들려진 날개 쪽에서 양력이 증가하고 그와 함께 항력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낮춰져 있는 날개에서는 이제 양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 증가된 항력은요 어디에 있는 들려 있는 날개 쪽에 그리고 감소된 드래그 항력 낮춰져 있는 날개 쪽에 그것은 result인 결과를 냅니다. 비행기가 요잉 하도록 반대쪽 방향으로 그 선회하는 방향에 그래서 드랙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선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는 adverse yaw라고 부르는데 to counteract 대항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adverse yaw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더 프레셔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적용이 됩니다. 동시에 뭐와 함께 보조날개와 함께 in the desired direction 원하는 방향 선회의 자, 이 액션은요 요구가 됩니다 제공하기 위해서 coordinated turn 조화를 이룬 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coordinated turn flight은요 중요합니다 to maintaining 유지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을요. 무엇의 컨트롤이냐? 비행기의 시츄에이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uncoordinated flight을 하고 그 다음에 depending on the flight control deflection 그 조종간이 어디로 이제 튀어 있느냐에 따라서 may support 유지할 수 있는 프로 스핀 자, 스핀 비행 컨트롤 인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코디네이션이 잘 주어지지 않으면 비행기가 스핀에 들어간다라는 무서운 이야기인데 This is especially hazardous. 자, 이것은 특히나 hazardous, 위험합니다. 언제? Operating at low altitude. 낮은 고도에서 운행을 할 때, 예를 들면 Airport Traffic Pattern에서 운행할 때 같이 파일럿은요, must learn, 배워야 합니다. 비행을요, coordinated flight input을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의도하지 않은 loss of control, 조종 상실, 언제? 특정 상황에서 maneuvering, 기동을 할 때. During uncoordinated flight, coordinate 그, 조화가 없는 uncoordinated flight을 할 때, 파일럿은요,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being pushed sideways.
옆쪽으로 밀려난다는 느낌을요. toward outside 또는 inside 안쪽이다 바깥쪽으로 그 선회의. 그래서 옆에 이제 또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자면 자 이런 상황. 스키드라는 것은요 조종사가 느낄 때 그들이 pressed toward the outside of turn 그 선회 방향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toward inside 안쪽으로 향하게 느껴질 때는 sli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skid는 선회 방향의 바깥쪽으로 느껴질 때 여기 이게 그림이 잘못됐네요. 이 PFD 그림은 맞는데 요 턴 코디네이터 그림은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그리고 이 머리 모양도 바뀌게 되네요. 이것도 이 그림 요 전체가 바뀌어야 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스키드가 일어날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는 느낌이고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슬립이 일어날 때 안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림 잘못됐습니다. The ability, 능력, to sense a skid or slip. 스키드나 슬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developed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느낄 때, 그 비행기에 그것을 느낄 때 조종사는요 should become highly sensitive 엄청 민감하게 됩니다. 슬립이나 스키드에 뭐 없이 undue reliance 없이 undue는 지나친이란 뜻이고 지나친 의존 없이 비행 계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없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수평 그 레벨 턴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고 그 밑에 이제 서브섹션으로 턴 레디어스, 턴 레이트 이렇게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행 이어서 갈게요.